푸르브로라고 했는데, 푸르본 사람 1, 번영 온 사람 2.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그림과 같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6개의 의자가 놓여있는 연영식탁에 모두 둘러앉는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방법. 자, 부모가 무슨 조건이 붙어있나요? 그리고 요거는 뺑글뺑글 회전식이면 같은 걸로 보는 그런 거다, 그래? 자, 그래서 먼저, 부모를 이렇게 고정시킬 거예요. 부모를 고정. 이렇게 조건이 붙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좀 편리해, 보통은. 자, 부모를 여기 고정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부모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요거를 두 가지라고 하고, 부모를 여기 고정시키는 순간, 지금부터는 이제 원순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4명이 요 4개의 자리에 그대로 배열합니다. 그게 사각형이다. 45. 유도부원 3명과 축구부원 2명이 원형식탁에 둘러앉았다. 유도부원 3명, 축구부 2명. 이 원형식탁에 둘러앉을 때 축구부원들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는다 할 때는 항상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순열이 아니고 원순열이에요. 그러면 사이에 끼워 넣기 때문에 유도부 3명을 먼저 배열시켜야 됩니다. 유도부 3명을 배열하는 방법은 3명이니까 3팩인데 회전에서 같은 거는 3번 나오겠죠, 3번. 여기까지 해버리면 이제는 유도부가 여기에 딱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딱 서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원순열 없다. 이제는 축구부원 2명이 요 3개의 자리에 아무렇게나 배열합니다. 자, 그게 3P2가 됩니다. 4, 5, 6. A, B, C를 포함한 6명을 원형의 탁자에 앉힐 때 A의 양옆에 B, C가 앉는 방법. 둘, 셋, 넷, 다섯, 6명을 원형에 앉힐 때. 근데 A의 양옆에 B, C가 앉기 때문에 A를 여기에 고정해 놓으세요. A. A는 이제 뺑글뺑글 도는 건 없다, 그지?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원순열 없어. 자, 이것도 특정한 조건 때문에 이제 고정을 시켜 옮겨볼게요. 자, BC가 양옆에 앉아야 돼요. 그럼 B하고 C가 이렇게 앉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앉는 방법 수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B하고 C는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사람은 그대로 배열만 시킵니다. 47. 남자 5명과 여자 5명이 역시 원형식탁에 둘러앉을 때 남녀가 교대로 앉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5명. 하나, 둘, 셋, 넷, 5명. 자, 남자 5명을 먼저 배열하면 5팩에 나누기. 원순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지금부터는 이제 원순열이 없어졌지.
그러면 이제 뱅글뱅글 도는 경우들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다섯 개 자리에 여자 다섯 명이 그대로 배열하면 되니까 곱하기 5개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의 가족. 부모와 자녀를 포함하여 다섯 명의 가족이 역시 원탁에 둘러앉는다. 지금 계속 원순이지. 원탁에 둘러앉는다. 부모 사이에 한 자녀가 앉는 방법. 그것도 자, 부모를 그냥 고정해 드릴게요. 부모를 이렇게 고정해 드릴게요. 고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부모는 반드시 요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요 세 자리에 애들이 앉는 거예요. 어떻게 앉든 간에 부모 사이에는 한 명이 자녀가 오게 된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요 들어갈 사람 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죠? 부모를 포함한 여섯 명의 가족이 여섯 개의 의자가 놓여있는 원형 식탁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형 식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가 이웃하에 앉는 방법. 부모가 이웃하는 거는 부모를 이웃시켜서 이렇게 바로 고정을 해버리죠. 그 방법 수가 두 가지. 그럼 남아있는 사람 네 명은 그냥 앉으면 되겠지. 해주면 요 값이 A가 됩니다. 자, B는 뭐냐면, 부모가 마주보도록 앉는 방법입니다. 역시도 아버지를 여기에 고정해버립니다. 아버지를. 그럼 엄마는 여기 자동으로 고정되겠죠. 마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네 자리에 그냥 네 명의 식구들이 그대로 대회를 해버립니다. 그치? 이거 자리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고정한다는 뜻은 이제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딴 자리는 절대 갈 수가 없다. 그게 고정한다. 자기가 이번에 올 때 좀 풀어보고 온 사람들은 수업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 다음 저 할 때도 항상 풀어보고 풀어보고 뭐 풀어도 괜찮아. 뭐 풀어도 뭐 풀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내용은 다 배운 내용이잖아. 자,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 모양의 식탁에 12명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251번도 마찬가지. 이거는 봐. 12명이 여기 둘러앉을 거야. 12명이. 그러면, 그 12명을 이렇게 썼거든요. 1, 2, 3, 4. 이렇게 쭉 계속 쓴 거야.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씩만 당길 거야. 1, 2, 3, 4. 이렇게 쭉 계속 쓴 거야. 끝까지, 12까지. 자, 또 한 칸 더 당겨서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쭉 썼어. 자, 이렇게 써보면, 자, 지금, 잘 봐. 요렇게 해서 여기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는 구분이 되는데 되잖아. 자기가 봐, 앉아 있을 때 요 1번 입장에서 봐, 앉아 있는데 자기는 오른쪽에 앉아 있잖아. 오른쪽에. 이해되나? 근데 이거는 요 변에서 볼 때 1번은 왼쪽에 앉아 있잖아. 그럼 이거하고 이건 구분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한 칸을 더 당겨서 1번 출발이 여기서부터 됐다라고 생각해. 그럼 1, 2, 이거나 1, 2, 3, 4, 이거나 1, 2, 3, 4, 이거는 회전식이면 역시 같은 형태입니다. 다시 1번에 한 칸 더 당겨야 돼요. 그럼 1, 2, 3, 4, 여기 가서 여기 12 이렇게 와주세요. 이런 거 하고, 이거 두 개는 다르잖아. 그럼 이거는 뭐하고 같아? 이거하고 똑같네, 이거. 그래? 그래서 1번이 여기 오는 경우나, 이런 식으로 여기 오는 경우,
1번이 이쪽이 오는 경우나 이쪽이 오는 경우나 이런 게 다 똑같은 게 됩니다. 그럼 같은 게 몇 개 생겨?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적에, 여기 6가지 가면 됩니다. 6가지.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육각형 모양의 식당에 12명이 들어왔는데 1단 12팩하라 1단. 그럼 이거는 12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전체를 다 다르게 앉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 1번이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이런 건 다 같은 거라 했죠, 그죠? 이렇게. 이런 건 다 같은 거. 같은 게 6개가 만들어졌어. 자, 이게 답인데, 이렇게 하면 답이 좀 그렇지, 모양이. 그래서 보통 답을 이런 형태로 요구를 해. 그럼 요걸까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12팩 하는 거는, 12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다. 이거와 같은 말이야. 12 곱하기 11팩이 바로 12팩과 같은 말이지. 요까지만 하면 됐지. 그럼 요게 요렇게 약분되잖아. 약분되면서 2 곱하기 11팩. 그죠? 그리고 A 값이 11이 된다. 됐지? 251번은 자, 여기에 10명을 앉히는 거지. 여기에 10명을 앉히는 거지. 여기가 1번, 여기 아까 같이 오늘 여기 볼게요. 1번, 2번 쭉, 이렇게 쭉 가서 이게 10번. 1번, 2번, 3번 쭉 가서 이게 10번. 자, 9번 해봐. 요거는 봐라. 2번이 딱 볼 때, 지 왼쪽과 오른쪽이 1, 3번 있잖아. 이건 다르잖아. 2번이 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모서리 한쪽 끝에 있잖아. 그럼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예요. 1번이 여기 출발해봐. 1번, 2번, 3번 쭉 가서 여기에 12번. 아, 10번으로. 이것도 봐. 1번이 약간은 요거에서부터 요쪽 편에 있었잖아. 요쪽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요 세 개에서 볼 때 1번이 이쪽 편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안정하고 이렇게 안정하면 당연히 구분되지. 그럼 이제 1번이 하나 더 땡겨봐. 1, 2, 3 쭉 가서 이제 여기에 10. 이렇게. 1번이 약간 요 긴 쪽에 있었어, 긴 쪽에. 긴 변에 앉아있으면 이건 짧은 변에 앉아있어. 그럼 1번이 여기 와도 마찬가지. 1, 2, 3 쭉 가서 이렇게 해서 10. 이렇게 되더라도 역시 1번이 요 짧은 변에 앉아있어. 아까는 긴 변에 있었네. 이제는 1, 2, 3 쭉 가서 요게 10번이 되겠다. 이거는 봐.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즉, 요거를 180도 뒤집었으면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그럼 1이 이제 여기 밖에. 당연히 다르지, 이제. 그래서 요거는 1번이 여기 있을 때랑 쭉 이렇게 와서 1번이 이쪽에 있을 때랑 이거랑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같아요? 이거 두 개가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개니까 10팩을 한다. 10팩을 10명이니까 10팩을 했는데 이거는 이거 전체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다른 거예요. 그치? 전체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놈하고 이놈은 같고 이놈하고 이놈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게 몇 번 계산돼요? 두 번 계산돼요. 같은 게 이렇게 1, 2, 3 이렇게 될 때하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될 때 요거를 180도 딱 회전했으면 요거가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다 두 번씩 계산합니다. 지금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요게 180도 이렇게 요렇게 180도 회전하게 돼요. 그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게 두 개씩 나눠지니까 이렇게. 나누기 2가 나와. 그럼 이것도 10행 나누기 2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2를 약분하기 위해서는 요 10행이 10 곱하기 9행이죠. 그럼 요거 약분하면 5가 되네. 그래서 5 곱하기 9행이다. 계산을 끝까지 그냥 하라고 한 거야. 자,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다섯 개의 의자가 놓여있다.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을 앉을 때 남학생끼리는 남학생이 2명 있는데 마주봐야 돼. 마주봐야 돼. 남학생끼리. 그럼 남학생이 요렇게 요렇게 마주볼 수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마주볼 수도 있고. 그럼 남학생은 AB래요. 여기 앉을 때 AB 앉을 수 있지만 BA가 앉을 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AB가 앉을 수 있지만 BA가 앉을 수 있어. 그래서 일단 남학생을 두 명 요렇게 식으로 앉히는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남학생 두 명을 앉히는 방법이 네 가지. 자, 그러면 자리가 어딘가 세 개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 자, 거기다가 이 학생 세 명을 그대로 배열 마시기. 정사각형을 이렇게 4등분 해놔놓고 서로 다른 6가지 색 중에 4가지 색을 선택하여 4개의 영역에 칠하는 방법. 그럼 6개를 4개에 칠을 하기 때문에 6개의 순서를 1, 2, 3 중에 4개를 1, 2, 3, 4를 해요. 1, 2, 3, 4 1, 2, 3, 4는 다르지. 그런데 1, 2, 3, 4 6가지나 1, 2, 3, 4 이런 색깔들은 같은 거예요. 배전하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색을 가지고 여기에 네 가지 서로 다른 네 개의 칠을 하는 방법 수는 6P4야. P4, C4가 아니고 6P4야. 순수 바꾸면 다른 색칠입니다. 근데 이거를 서로 다 다르다고 계산하면 안 되지. 1번 색깔을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하면 이게 한 가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가지 당길 것 같죠.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런 거는 다 같은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같은 게 몇 개씩 생겨요? 돌아가면서 네 개씩 생겨요. 자, 여섯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요. 그러면 각 한 군데에 한 개씩을 이렇게 여섯 개 칠을 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6등분 된 빛이 파란색의 각 부분을 칠하려고 합니다. 빨간색 오른쪽 바로 옆에는 항상 보라색을 칠해요. 예를 들어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어. 그 오른쪽 옆이니까 여기에 보라색을 칠한다. 빨간색을 옆에 칠한다는 게 아니지. 빨간색 오른쪽에. 그럼 여기에 빨간 거를 보정. 그럼 보라색도 여기에 보정. 그럼 남아있는 것이 총 네 가지 색깔이지. 그 네 가지만 그대로 배열해줍니다. 고정하면서 원순열을 없애야. 고정하면서 원순열을 없애야. OX만으로 답을 하는 10개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답안의 개수를 구하십니다. OX만으로 답을 하는. 그럼 10개를 풀어야 돼. 자, 이럴 때, 이게 2파이 10인지, 10파이 2가 되는지, 이런 게 자꾸 헷갈려. 나중에 이제 풀다 보면. 이거 아니면 이건지는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것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이제 또 공부하면, 이거 아니면 이건 건 알겠는데 어느 건지 바로 탁 보고 알 수가 없더라. 자, 이럴 때는 봐. 무슨 방법을 쓰는 게 좋냐면 OX를 가지고 10문제를 답을 할 거야. 그럼 10문제 직접 답을 해봐.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다. OX 이런 식으로 답을 해봐. 자, 1번부터 1, 2, 3, 4번부터 해서 10번까지를 내가 답을 이렇게 썼어. 5555555XO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답을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 두 개는 같은 거가 다른 거야. 다르지 이거는. 이건 다른 거야. 이게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 그게 바로 순열이야. 순열. 됐지? 그럼 봐 여기 10개가 요 무조건 동그라미 OX 중에 여기 오죠. OX 중에
OX 중에 몇 개가 있어야 돼? OX 말고는 올 수가 없지. OX 두 개 중에 중복을 해서 10개를 배열을 하는 거야. 왜? 요거, 요건 다르니까. 순서 바꿔보면 다르니까. 그래서 순열이 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 1번에서 10번까지 있으면,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O 아니면 X 두 가지. 요거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O 아니면 X 두 가지. 계속 다 두 가지잖아. 다 두 가지잖아. 그래서 2의 13. 마찬가지로 요것도 2의 13. 그런데,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더라. 자꾸 공부를 그렇게 자꾸 정리를 해보는 게 좋다. 물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바로 답을 쓸 수는 있다, 그지? 쓸 수 있는데, 이게 요렇게 되는지를 자기가 자꾸 만들어봐. 어떻게? 직접 이렇게 해보면 돼. 이렇게 해보면, 아, 자리를 바꿔보면, 아, 이게 순열이구나, 조합이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뽑고 나니까, 아, 이거는 O 아니면 X밖에 올 수가 없네. 그 OX를 합해서 10개를 배열을 한다, 이 말이야. 그 배열을 한다. 두 개 중에 두 가지, OX 중에 10개를 배열을 한다. 라고 해서, 요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정삼인체의 각면을 칠하는 방법수는, 자, 이건 정삼인체만 안 되고, 모든 정삼인체를 다 할 수 있는 거다. 자, 먼저 제일 면이 적은 정삼인체부터. 자, 정삼인체를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그림을 좀 비슷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비슷하게 그려보면. 자, 바닥에 1이야, 바닥에. 이 바닥에 1. 그 다음에 옆면에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2, 3, 4. 이렇게 적힌 거야. 오른쪽으로 돌면서 2, 3, 4. 2, 3, 4가 이렇게 2, 3, 4. 점선으로 되는 저 뒷면. 바닥이 1이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2, 3, 4. 이제 바닥이 2야, 2. 바닥이 2다. 자, 바닥에는 2번이, 바닥에는 2번이 왔습니다. 바닥에. 자, 2번 요게 바닥에 오면, 1, 3, 4가 남아있지. 바닥에 2가 오게 되면, 1, 3, 4가 남아. 그럼 1, 3, 4,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반대로 되나? 하여튼 이렇게 되겠지. 자, 바닥에 1이 될 때, 나올 수 있는 그 경우 중에 한 가지가 셈이 된 거야. 그 다음, 바닥에 2가 올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중에 한 가지를 그러면, 바닥에 2가 오는 상태로 옆에 남아있는 숫자를 쓰면, 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생길 수 밖에 없겠지. 이대나, 바닥을 2로 하고서 요 1, 3, 4를 쓰면, 요쪽에 있는 거를 요 2가 바닥에 오도록 탁 눕혔을 때, 그거하고 똑같이 써진, 그런 형태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요 바닥에 2인 경우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바닥에 먼저 칠을 할게, 바닥에. 자, 바닥에 칠을 하는 방법 수가 네 가지. 이제, 이제 옆면 세 개를 칠하면 되는 거야. 이게 3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면에 칠하는 건 회전하면 똑같은 거네. 똑같은 게 몇 개 생겨? 세 가지. 이렇게 풀면 틀린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 육면체도 해볼까? 육면체도 틀리는 방법으로 풀어볼게. 육면체도 이렇게 생겼어. 이것도 바닥에 칠하는 경우를 여섯 가지. 바닥에 뭔가 하나 숫자 칠했지. 남아있는 거를 그냥 다섯 군데 몽땅 다 칠하는 거야. 칠하고 나면 같은 게 돌아가면서 몇 개 생겨? 옆면만 돌겠지, 옆면만. 같은 게 네 개씩 생기니까 나누기 4. 역시 이렇게 하면 틀려. 이랬지?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풀이야, 올바른 풀이. 왜 이렇게 하면 틀리느냐면, 지금 이런 4면체든 6면체든 이렇게 굴러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숫자가 된 거를 옆으로 굴려. 굴려버리면 2가 바닥에 탁 오는 순간 이렇게 되겠지.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 이거를 4로 해버리면 1이 올 때 또 쭉 만들고 2가 올 때도 쭉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같은 게 생겨요, 같은 게. 그럼 또 요걸 또 굴려가지고 바닥이 3이 올 때가. 마찬가지잖아, 똑같은 게 만들어요. 그거를 미리 없애고 가야 돼. 그래서, 자, 이제 똑바로 해본다. 요 바닥을 아무 숫자나 관계없다. 어떤 숫자 하나를 이렇게 고정을 해. 1 고정해도 되고, 2를 고정해도 되고. 그 고정하는 방법이 네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숫자 하나를 고정해. 자, 고정하는 순간 이제 뭐가 없어져. 이걸 옆으로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없어지는 거야. 즉, 이거하고 이거는 같잖아. 이런 게 안 생긴다. 그래서 바닥에 무슨 숫자든 관계없어. 어느 숫자를 하나를 고정해. 자,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개인데? 세 개. 그 상태. 그럼 돌아가면서 같은 게 세 번씩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나누기 3. 이게 답이야. 자, 정리하면. 자, 3인체는 바닥에 고정하고 나면 3인체니까 남아있는 세 개, 세 개지. 그 세 개가 3팩이다. 그럼 회전하면 같은 게, 요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게 붙은 요런 면이 세 개야, 세 개. 그 세 개를 회전하는 만큼, 즉, 요만큼 같은 게 맞아. 그럼 이제, 육면체를 봐, 육면체. 육면체는 요렇게 생겼어. 역시 바닥에 무슨 면이든 숫자든 관계없다. 어느 하나를 고정한다. 그럼 남아있는데 그냥 해주면 그게 5팩이다. 자, 같은 게 몇 개 생기느냐면 요 면이 사각형이지. 그럼 옆에 면이 몇 개 생겼어? 당연히 네 개가 붙으니까 요 면에. 요 바닥이 붙은 요 면하고 붙은 게 네 개가 생겨. 이더나 요게 사각형이니까 요거를 한 변을 하는 어떤 도야. 요거를 함변을 하는 사각형. 요거를 함변, 요렇게 해서 총 4개가 붙는다. 그 4개가 돌아가면서 앞에, 오른쪽, 뒤쪽, 왼쪽. 그 4개가 뱅글뱅글 돌면 그는 계속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6면체, 6면체. 자, 그 다음에 8면체는 봐, 8면체. 8면체는 대충 어떻게 생긴지 알지? 요렇게 생긴 거 같은데. 자, 이것도 어느 한 면을 바닥에 고정하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면은 몇 개? 7. 그래서 7팩이다. 자, 7팩을 해주고 나면, 자, 요거는 바닥에 있는 게 무슨 삼각형이지? 삼각형, 이 삼각형이면 이 바닥하고 붙어 있는 이 면이 총 3개인 거야, 3개. 이것도 삼각형. 12면체. 자, 12면체는 정오각형으로 되어 있지. 이제 자, 그림 못 그려있으니까, 바닥에 하나를 고정하면 11개지. 11개면 이게 11팩이잖아. 11팩. 근데 바닥에 있는 게 오각형이잖아. 오각형이면 여기 바닥에 붙은 면이 5개가 생겨요. 그 5개 있는 것들은 뱅글뱅글 돌면서 역시 같은 형태. 그래서 그게 5가 되고. 그 다음 20면체 있지, 20면체. 20면체는 정삼각형이 돼요. 그럼 하나를 고정했으니까 19팩이 되고, 삼각형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여기 3가지 형태씩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정다면체를 칠하는 방법 수를 다 알아놓는 거죠. 12면체라든가 8면체, 뭐 정20면체 이런 형태들 그림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가지고 한번 찾아봐봐.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다음 57번. 5명의 유권자가 3명의 후보 중에서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데, 단, 투표 용지에는 유권자의 이름이 공개돼. 요걸 잘 이해해야 돼. 요거를 기명 투표다. 이렇게 부른다. 기명 투표. 이렇게 공개 안 되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무기명 투표. 무효표는 또 없다. 했어. 자, 유권자가 5명 있어. 유권자 5명은 A, B, C, D이다. 그 다음 3명은 후보가 있어. 3명은. 그 후보를 X, Y, Z라고 써야 돼. 그럼 실제 이제 투표를 해봐. 자, 투표한다. A, B, C, D가 차례대로 X, X, X,
X, Y, Y 이렇게 투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아, X라는 사람이 두 표, Y 세 표, Y가 두 표, Z는 0표 이렇게 받아. 이겠지? 자, 그런데 X, Y, X, Y, X 이렇게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X가 3표 받고 그 다음 Y가 2표 받은 거 결과는 똑같아요. 자, 결과는 똑같은데 이 지금 투표한 사람이 지금 이 A, B, C, D, E잖아. 자, 이거하고 이거는 투표 방법이 같아 달라 다르지 이름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고 이런 방법이 다르잖아. 항상 봐라. 하는 방법은 지금 투표하는 거잖아. 그럼 직접 이렇게 A, B, C, D가 이 투표해봐요. 투표를 직접 해보라고 항상 이렇게 해봤어. 그 다음 순수도 바꿔봐.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르잖아. 다르다는 말은 이게 항상 순열이다. 그런 식으로 순열 조합을 구분해내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끝만 생각하는 거야. 아, 이게 X, 또 Y도 올 수 있다. 그지? 또 Z도 올 수 있지. 요 세 명 중에 하여튼 누구 투표했던 여기 올 수 있는 문자는 X 아니면 Y 아니면 Z. 여기 올 수 있는 문자는 X 아니면 Y 아니면 Z. 그거 말고는 없어. 세 개 중에. 같은 거를 여러 번 써도 돼, 그지? 그럼 중복이야, 중복. 중복을 하는데 조금 전에 봐. 요렇게 순서를 바꾸니까 다른 게 됐거든. 요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면 다른 투표 방법이 된다. 이름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열이 되고, 그 X, Y를 합해서 몇 개를 가져와서 배열을 해야 되냐면 다섯 개를 배열한다. 그래서 이건 3의 보수입니다. 요 식을 요렇게 만들어 볼 줄 알아야 돼. 요 식을 요렇게 지금 했던 요런 방법으로 만드는 거를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 어떻게? 직접 이렇게 투표해 보라 했죠. 아까 전에도 직접 그렇게 배열을 시켜 봤지. 조금 전 그런 문제에서도. 자, 근데 실제는 이렇게 하면 돼. A는 누구한테 투표할까? X, Y, Z 세 명 중에 한 명한테 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할 수 있는 방법 수는 세 가지, B도 세 가지, C도 세 가지, 모든 사람이 세 가지. 전체는 다 투표를 할 거니까 3, 5선이.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게 3이죠. 그래서 바로 요렇게 답을 구하는 건 바로 요렇게 해도 아무 상관 없다.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요 식이 만들어지는가, 요런 방법을 해서 요 식이 만들어지는가, 그거를 반드시 연습을 해줘. 이해됐지? 반드시 연습하라고 했다. 열쇠로 문을 열 때에는 열쇠에 인식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 지점에서 열쇠를 깎는 깊이에 따라 인식이 되어 문이 열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열쇠를 깎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요렇게 처음에는 이제 안 깎인 요런 모양이 있겠지.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또는 뭐 어떨 때 어떤 열쇠는 이만큼이 깎이지. 깎아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요 부분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깊이까지를 깎아낼 수가 있지. 여기는 네 개의 깊이까지는 그 네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를 깎을 거예요. 마찬가지. 이 마찬가지. 그럼 봐. 이쪽 네 개 중에 반드시 한 번은, 한쪽은, 한 개는 깎아야 돼. 네 군데 중에 한 번은 선택을 해야 돼. 네 군데 중에. 이놈도 마찬가지. 이놈도 마찬가지. 그럼 이놈도 선택, 선택, 선택. 모두 일어날 땐 항상 그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 됐나? 자, 259번 또 여기에 층이 4개가 있어. 여기 4개의 층이 있어. 요게 4층, 5층, 6층, 7층. 자, 여기 5명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2층, 3층은 안 내려. 그래서 4층, 5층, 6층, 7층에서 이제 내릴 수가 있어, 사람들. 7층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내린다. 이 말은 7층까지 오는 동안에는 일단 사람들이 내려야 돼. 7층까지 가서 내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4층에 볼 일이 있으니까 4층에 내리고 어떤 사람은 5층에 내리고
어떤 사람은 7층에 내리고 전체가 다 4층에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내립니다. 이때 내리는 모든 방법 순으로 2층, 3층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지금 3, 4, 5, 6, 7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봐. 여기 A, B, C, D 5명 있잖아. 자, A는 어떻게 할 건데, A는? 무조건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내려야 돼. 7층까지 가면 모든 사람들이 내려야 되겠지.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 B도 4가지, C도, D도, E도 다 5명이 다 4가지. 그래서 답을 4에 5습니다. 이렇게 바로 쓰면 돼. 간편하지, 이게, 그지? 그런데 이제 뭘 반드시 해보느냐면, 이 5명을 여기에 내리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를 들면, 직접 내려가, 요 A, B, C, D를 다 4층에 내리고, E만 5층에 가져가. 이렇게 내려, 직접 내려보란 말이야. 아, 요 사람은 5층에 내리고, 나머지 요 사람들은 다 4층에 내릴 수도 있겠다. 같은 거가 다른 거. 다르지. 이건 A가 4층에 내렸고, 이때는 A가 5층에 내린 거야. 다르잖아. 똑같은 상태에서 순서를 하나 살짝 바꿔보면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다르면 이게 순열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 내리는 방법도 자꾸 써봐. 4, 5, 7, 5, 4. 이렇게도 내릴 수 있어. 여기는 무조건 이 번호가 숫자가 다섯 개가 오는 거야. 숫자가. 다섯 개 보는데 순열이라는 건 알겠다, 그제? 근데 그 오는 숫자는 4, 5, 6, 7 중에 오는 거야. 그래서 네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다섯 개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배열하는 순서대로 그 번호대로 A, B, C, D가 내린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식을 만드는 걸 연습을 해줘요. 고래야 나중에 조합에서 잘 풀어져, 조합에서. 순열은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데 조합은 이렇게 못 풀어. 자, A, B, C, D, E의 다섯 도시를 경유하는 버스가 승객 10명을 태우고 A 도시를 출발하여 세 도시 B, C, D를 거쳐서 E 도시에 도착합니다. A에서 출발, 그 다음 B 도시, C, D, 그리고 마지막 E에 도착합니다. 10명의 승객 중 여기 10명이 승객이 탔습니다. 특정한 2명은 같은 도시에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명의 승객이 B, C, D, E에 내리는 방법 수는 10명의 승객. 10명을 세니 1, 2, 3번부터 10번 승객이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10명의 승객이 B, C, D, E에 내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리면 되느냐면, 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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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내렸어. 그럼 1번부터 9번까지는 B에 다 내렸고 또 10번 요 사람은 D에 내렸단 말이야. 이렇게 직접 내려보면 되지. B, B, B 끝까지 B인데 이쪽이 D고 이쪽 B가 이렇게 바뀌어 내렸어. 그럼 이거는 9번이 D고 10번이 B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내리는 거지. 이 달라 이게. 다르면 이게 순열이야. 다르면 이게 순열이야.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B, C, D, E 중에 뭐겠지? 네 개 중에 중복을 해서 열 개를 배열한다. 네 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열 개를 배열했다. 그럼 이거는 요 조건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았지. 특정한 두 명은 진짜 같은 도시에 내리면 안 돼. 그럼 이때 특정한 두 명이 누군데? 1, 2일 수도 있고 2,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두 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요 두 명은. 특정한 두 명, 이렇게 할 때는 그 두 명을 또 정하면 안 되고 그 두 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특정한 두 명은 같은 도시에 내리면 안 돼. 그럼 이런, 이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 특정한 두 사람이 같은 도시에 내린 경우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 그래서 빼는 거예요, 여기서. 뭘 빼느냐면, 요 특정한 두 명이 요 B에 내릴 때, 그 B만 내릴 수 있나? 아니지. B, C, D 중에 내릴 수 있잖아. 4 곱하기. 왜 4를 곱했는지를 이해해야 돼. 내가 B에 내릴 수도 있고, 또 두 사람이 C에 내린 경우도 있잖아. 그때 네 가지가 있잖아, 네 가지. 4를 곱했다, 그지? 그러면 이제 B에 내렸다라고 생각해. 그럼 특정한 두 명이 여기 내렸지. 몇 명 남았는데?
이제 8명이 남았어, 8명. 아까는 B, C, D, E를 10명, 10개를 여기에 배열했지만, 이제는 8개만 배열해주면 됩니다. B, C, D 4개 중에 중복을 해서 이제 8개만 배열합니다. 그럼 B, C, D, E가 8개가 쭉 배열이 되어 있지. 그 순수대로 10명이 쭉 가집니다. 8명이 남아있는 8명이 거기 내려갑니다. 아무데나 내려도 관계없어. 요 2명이 같은데 내렸다는 그 조건만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됩니다. 계산하면 되자. 요거는 4의 10승 빼기 4 곱하기 4의 8승 즉 4의 10승 빼기 4의 9승. 자, 쌤이 이렇게 밑이 같을 때는, 이거 봐, 여기 있나 찾아봐봐. 2의 20승 빼기 2의 18승. 그런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밑이 같은 거는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돼.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수가 같게 되도록 만들어주시오 했잖아. 지수가 같게 되도록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 곱하기 4의 9승 빼기 4의 9승. 요렇게 하면 이게 똑같이 만들어져. 그러면 요거 묶어내야 돼. 그거 묶어내버리면 4 빼기 1이 되니까 그게 3 곱하기 4의 9승이다 해서 요렇게 답이죠. 알겠지? 답에 이런 건 거의 없다 보면 돼. 항상 답은 요렇게 고치면 돼. 그치? 밑이 같다. 그럼 요것도 밑이 다 2로 돼 있네. 그럼 2로 고치면 되지. 3 곱하기 2의 18승. 됐지? 자, 216. 여섯 개의 알파벳 중에서 알파벳 D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자, 나머지는 중복을 허락해요. 그래서 세 개를 택한 다음에 다시 일렬로 배열합니다. B는 어떻다고? 중복이 안 돼. B는 중복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나머지 문자는 여러 번을 뽑아줘요. 나머지 문자는 여러 번을 뽑아줘요. 그럼 이건 일단 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거냐면 B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B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 당연히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먼저 B가 포함이 되는 경우를 볼게. 자, B가 이렇게 포함이 될 때 B가 포함이 안 되는 것부터 B가 포함이 안 될 때 그럼 이제 B는 안 쓸 거야. 이거. B는 안 쓸 거야.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럼 남아있는 이 다섯 개의 문자는 중복을 할 수 있다 했지. 그래서 일렬로 나열 하는 거야. 그럼 몇 개 중에?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해서 세 개를 뽑아서 그냥 나열하면 되지. 즉, 5의 3승 해서 125. B가 없는 건 간단하네. 이제 B가 포함이 될 거야. 자, B가 포함이 되는 상태로. B가 포함이 되는 상태로. 요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으면 돼? 두 개를 더 뽑으면 돼. 이제 세 개가 아니고 왜? B는 하나 그래서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나 뽑은 다음에 B하고 다시 배열을 시켜줘야 돼. 이제 뽑은 다음에 B하고 배열을 시켜줘야 돼. 그럼 일단 요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해서 중복을 해서 두 개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합쳐서 세 개가 됩니다.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해서 세 개를 뽑을 거예요. 이렇게 버리면 이게 조합이 되거든요. 일단 뽑기만 할 거야. 순열을 풀려면 이렇게 하면 돼. B는 일단 뽑을 거야. B는. 그런데 A, B, C, D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먼저 배열을 시킬 거야. 자, 그럼 배열 몇 개 시켜볼게. A도 있을 거고, A, C, 이렇게도 있을 거고, C, A,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 총 5파이2가 돼.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두 개를 뽑은 거야. 이제 B가 하나 살아있지. 그 B가 어디 들어가면 돼? 요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요쪽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요쪽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곱하기 3. 요렇게 뿌리면 이제, 순열로 바로 풀면 돼. 순열.
있잖아. 261번 이해된 사람 3. 잘 모르겠다 4. 찍어봐. 파랑색, 파랑, 흰색, 빨강 세 가지 깃발이 한 것이 있다. 이 깃발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들어 올리는 시행을 다섯 번 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를 구하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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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다섯 번 할게요, 다섯 번.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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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파랑. 그럼 이렇게 해버린 바. 똑같은 B 네 개 R이지만, B 네 개 R이지만, 이 신호하고 이 신호는 구분할 수 있지. 그래서 순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요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요 세 가지 색깔 중에 올 거예요. 세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다섯 개를 배열하는 방법 수다. 세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다섯 개를 배열하는 방법 수다.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라 했다, 이렇게. 물론 순열은 이렇게 풀면 돼. 내가 다섯 번을 들 거야, 다섯 번. 여기는 몇 가지 중에,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날 거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럼 이게 다섯 번이 곱해지니까 3에 5입니다. 이렇게 바로 하면 돼, 순열은. 하면 되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요거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조합하고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순열할 때부터 계속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거는 다 풀이하는 방법이 그렇게 생각해. 두 가지 부호를 다섯 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단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부호는 써야 돼. 이것도 잘,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선생님이 신호 하나 만든다. 자, 요렇게 신호를 보냈어. 또, 요렇게 신호를 보냈어. 또, 요렇게, 요렇게 신호를 보냈어. 요렇게, 요렇게 신호를 보냈어. 요렇게 신호를 보냈어. 요런 식으로 신호를 보냈어. 자, 다섯 개 이해하지. 그럼 신호를 이렇게도 보낼 수 있겠네. 이렇게.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당연히 다르지. 일단 순열이지, 순열. 무조건 다섯 개를 배열한다. 다섯 개. 뭐 중에? 점하고 요거 중에. 두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다섯 개를 배열하는 방법으로. 순열이지. 아, 다섯 개 이하다. 다시, 다시. 자, 이거는 다섯 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 개를 할 때는 어때요? 한 개를 할 때. 두 개 중에 중복을 해서 한 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한 개를 쓰는 거는 두 개 중,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올까요? 그럼 2가 됩니다. 또는, 신호가 이제 두 개짜리야, 두 개짜리. 그러면 두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두 개를 배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거야. 이것도, 여기 올 수 있는 게 두 개 중에 한 개, 여기 올 수 있는 게 두 개 중에 한 개. 두 가지 기호를 써야 되니까 또 2 곱하기 2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할 때는 2의 제곱, 세 가지,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거 다 되어 있는 게 다. 이게 다섯 개 이하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2니까 2-1분은 초항 2, 2의 5승 빼기 1 해서 요거 계산합니다. 요 두 가지를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100가지 신호를 만들려고 할 때 두 기호를 합쳐서 최소한 몇 개를 사용해야 하겠는가? 두 기호를 합쳐서 최소한 몇 개를 사용해야 하겠는가? 자, 한 개만 사용해서 부호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래서 요런 기호, 요런 기호.
그 두 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그건 조금 전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럼 한 개짜리는 뭐, 두 가지겠지.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개짜리는, 이렇게. 세 개짜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개까지를 써야 될지 모르니까 2의 n제곱이다, 여기서. 그럼 이제 n개까지를 쓰는 거예요, n개까지를. 두 기호를 합쳐서 최소한 몇 개를 써야 돼요. 이 말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아, 요거를 잘 읽고, 아, 요런 뜻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이거, 이거를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100가지 신호를 만든다. 두 기호를 합쳐서 최소한 몇 개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한, 최소한 몇 개냐면, 한 개를 써도 되고, 두 개짜리를 써도 되고, 세 개짜리를 써도 되고, 몇 개인지 모르니까 N개를 써도 돼. 이것이 100가지 신호를 만들려니까 이게 딱 100이 안 떨어지겠지. 요렇게 이상이 되는 최소값 N을 찾아라. 요거 이상이 되는 최소값 N을 찾아라. 어, 요건 등비수지네. 2-1분은 초항 2, 2의 N성 빼기. 요게 100보다는 요렇게. 요거 1이고, 요거 나눠주면 50이네. 그럼 2의 N성이 51보다 이상이 되려면 N은 6부터 거. 즉 6개까지를 쓰면 돼요. 6개까지. 그러면 이제 100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죠.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된다. 64번은 이거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질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4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는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는 세 자리 정수지. 그럼 일단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진 이렇게 칸을 먼저 잡아.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중복을 허용한다 했다.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1, 2, 3 중에 한 가지. 세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아무거나 와도 돼. 앞에 썼던 거 또 쓸 수 있으니까. 0도 와도 돼.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네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네 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인 경우는 내가 네 자리 숫자를 만들어. 네 자리 숫자. 그 네 자리 요 칸을 딱 만들어 놓고 5의 배수인 경우는 몇 개 생겨있고요. 5는 이쪽에 반드시 5로 고정을 해야 되죠. 그럼 남아있는 이 세 개의 수는 아무 숫자가 돼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다섯 가지. 여기도 여기도 다 다섯 가지씩 만들어지니까 그만큼만 됐어요. 이건 숙제. 이게 다 중복 손리래요. 지금 하는 게. 여섯 개의 숫자 중에서 역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정수 중 짝수는 짝수. 자, 네 자리 수를 만든다. 자, 여기는 0이 들어있다는 걸 잘 봐야 되겠지.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0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 세 가지. 이제 끝자리는 결정을 했으니까 했고, 중복을 허용한다 했다. 같은 거를 여러 번 써도 돼. 그럼 자, 여기에 0이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1, 2, 3, 4, 5 중에 한 개. 뒤에 썼는 거 신경 쓸 거 없다, 그제? 그 다음 여기는 0이 와도 돼. 어, 0이 여기 썼는데, 어, 또 써도 돼. 그럼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 밑에 것도, 밑에 것도 다 똑같겠지. 그래서 세 개를 더해주면 보여. 자, 68. 8의 양의 약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의 수를 뽑아 4자리 정수를 만듭니다. 일단 4자리 정수를 만듭니다. 뭐 중에? 8의 양의 약수 중에서 1, 2, 4, 8 중에서 두 번 이상 사용된 수가 있는 정수의 개수는 두 번 이상 사용. 예를 들어서 1, 1, 2, 4 이런 거, 1, 1, 1, 4 이런 거, 이런 게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두 번 이상이라고 했지. 이런 게 몇 번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눈치챘지. 네 개에서 중복을 해서 네 개를 나열하는 모든 경우 중에서 이런 건 다 돼. 이것도 돼. 이런 것도 돼. 같은 게 한 개도 쓰지 않은 것만 빼버리면 되잖아. 그 말은 네 개를 배열한 사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조건 중복된 게 있을 거 아니야. 보기 28. 중복 사용이 가능한 네 개의 숫자 중에서 네 개의 수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인수 중에 2, 4, 2보다 작은 개수는 2, 4, 2보다 작은 개수입니다. 그러면 1로 시작하는 모든 거지. 1로 시작하는 모든 거는 요소보다 작을 거야. 중복 사용이 가능.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중에 여기도 여기고. 1로 시작하는 모든 게 일단 이만큼 다 지나가야 돼. 요거보다 작은 숫자는 거야. 근데 2로 시작할 때는, 1로 시작하는 모든 게 다 지나가야 되지. 다 요거보다 작으니까. 그럼 여기에 네 가지, 네 가지. 그럼 4의 제곱계. 그러니까 2로 시작할 때, 2로 시작하는 것도 역시 다 지나가야 돼. 요것도 다 작은 거야. 그럼 여기도 여기 네 가지, 네 가지. 요것도 4의 제곱. 자, 2일 때, 3으로 시작하는 것 역시 다 작은 거야. 그럼 요것도 4의 제곱. 2가 될 때, 여기 4가 될 겁니다. 근데 2, 2네, 그지? 그럼 2보다 작은 거는 일단 1, 1이 있을 거고, 1, 2도 있을 거고, 2, 1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수가 2, 2잖아. 요거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요 3개 되어 있네, 3개. 해서 이만큼을 다 대준 거다. 지금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 이름 다 적어봐. 1만 요렇게 있고, 3도 있어야 돼. 1이 두 개가 있고, 요렇게. 1이 하나가 있고, 요렇게. 요거는 뭐냐면, 1과 3만으로 된 거야. 1과 3만으로. 됐지? 1과 3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데, 1하고 3만 있는 거야. 그럼 1하고 3이 이제 4개 있는 건 다 있으니까, 1하고 3이 3개 있는 경우 또 따져. 1, 1, 3이 있을 거고, 1, 3, 3이 있고. 세 개만 있어야 돼. 네 개 있는 건 다 있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이제 5밖에 없으니까 5가 이렇게 오게. 이제 1과 3이 두 개만 들어가야 돼. 두 개만 들어가는 건 1, 3,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럼 이쪽은 5,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나머지는. 됐지? 나머지는 이제 경우가 없어. 자, 이제 요게 몇 가지인가 봐. 요게 네 가지. 3이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이렇게. 4팩 나누기 3팩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지? 자, 그런 게 여기 있던 거야. 네 가지. 됐지? 이제 같은 게 두 개씩, 두 개씩 있어. 자, 요거는 4팩에 2팩, 2팩. 왜냐면 요 순서를 막 바꾸면 또 다른 숫자가 돼. 그럼 요게 4가 되니까 6이 돼. 요게 6까지. 두 개 있는 건 없지. 자, 이제, 아, 여기, 이제 같은 게 두 개 있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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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요거 세 개는 같은 게 다 두 개씩 있지. 1, 1이 두 개, 3, 3이 두 개, 5가 두 개. 그러면 4팩에 나누기 2 하니까 23, 요 12가 돼. 요거 12개, 요거 12개 해서 요만큼을 다 보여준 게 다. 요런 식으로 이제 요 경우만 안 빠뜨리고 요걸 다 찾아줘. 경우만 안 빠뜨려. 그럼 숫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건 되게 어려운 건 그런 건 아니다. 그치? 자, 271번. 흰색 깃발 5개, 파란색 깃발 5개를 일렬로 모두 나열할 때, 양쪽 끝에 흰색 깃발이 놓이는 경우의 수는, 단, 같은 색 깃발끼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흰색을 우리가 A, 파란색을 우리가 B다 이렇게 두면, 양쪽, 양 끝에 흰색 깃발이 총 10개를 대라. 그 양 끝에 A, A가 이렇게 오고, 그 사이에 A 3개랑 B 5개가 오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그냥 배열하면 돼. 총 8개가 있으니까 8팩에 3팩, 5팩.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됐지? 033666. 의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을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는 6자리 정수. 자, 이건 그냥 이거를 막 배열해. 하나, 둘, 6개, 6팩. 자, 같은 게 두 개, 세 개 있지. 2팩, 3팩, 이만큼의 배열이 생겼다. 그런 배열 중에 0이 제일 처음에 오고 뒤에 요 다섯 개가 배열되는 건 아니지. 그 다섯 개를 배열하니까 5팩이 될 거고, 같은 게 두 개, 세 개 있으니까 2팩, 3팩. 0이 제일 첫 자리에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 0이 제일 첫 자리에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곱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일곱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배열되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자음부터 시작. 시, 자음, 시, 시, 엘, 아니, 그죠? 자음은 시, 시, 엘이고, 그 다음 모음은 이, 아이, 아이, 에이. 자, 모음은 4개고 자음은 3개지. 그래서 먼저 모음 4개를 먼저 배열해야 돼. 모음 4개를 이렇게 4개를 배열해야 돼. 그 사이에 자음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면 모음과 자음이 교대로 나타나. 그 요 파란색 4개를 배열하는 거는 4개니까 4팩에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 곱하기. 여기, 여기, 여기에 요 빨간색을 배열하는 거야. 3개니까 3팩인데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 지금은 계속 하고 있는 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그거다, 그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자, 일곱 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맨 앞에는 1이 오고, 자, 일곱 개의 숫자를 배열할 때, 4개, 5, 6, 일곱 개를 배열할 때, 자, 맨 앞에는 1 고정. 그럼 이런 게 썼다. 그 다음에, 맨 뒤에는 3이 오지 않는 경우. 맨 뒤에는 3이 오고. 자,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3이 안 오니까 2가 오고, 1이 올 때, 2가 올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것보다는 그냥 이거를 몽땅 배열하는 거예요. 그대로 배열식이에요. 그러면, 총 6개니까 6팩에 2팩, 3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 중에 이 끝에 3이 오는 것도 들어있겠지. 그거를 빼줘야 되겠지. 그럼 3을 하나 선 상태에서, 3을 하나를 사용한 상태에서 요만큼을 배열을 해버리면 제일 끝이 3이 되는 경우예요. 그럼 요것도 3을 여기 갖다 놓은 상태에 요 5개를 배열합니다. 5개니까 5팩에 같은 게 2개, 2개. 해서 이만큼을 빼버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정리할게. 우리가 뭘 구할 때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에서 아닌 것을 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거 할게 봐. 어느 쪽이 간편하겠는가 이거를 잘 보고 항상 간편한 쪽으로 구해야 돼. 무조건 구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 구하라는 것을 구하러 간다 생각을 하지 말고 75번. 133566의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여 6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405개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 그럼 405개보다 큰 자연수는 6개를 배열을 하면 일단 전체는 몇 개가 만들어지냐? 6팩에 2팩, 2팩이 만들어지겠죠. 이만큼이 만들어지죠. 자, 그 중에 405개보다 작은 것은 1로 시작하는 모든 것, 3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답이 되겠죠. 그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걸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1로 시작하면 1이 여기 있는 상태에 요거 배열하면 돼요. 1은 제일 처음에 온 상태로 요거를 배열하면 돼요.
요거를 비례하면 전체가 다섯 개니까 5팩에 같은 게 두 개, 두 개. 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또는 3이 요 제일 처음에 왔거든요. 3이 제일 첫 자리 왔거든요. 요걸 첫 자리 썼지. 그럼 남아있는 데는 요거 다섯 개를 비례하면 다섯 개니까 5팩이 이제 같은 게 66 같은 게 이제 두 개밖에 없지. 이것도 이런 거를 이렇게 빼서 푸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5로 시작하는 배열, 6으로 시작하는 배열, 그 후에도 돼요. 똑같네 이거네. 어느 쪽을 하든 상관없네요. 자, 이거 여덟 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쪽 끝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오는 게 양쪽 끝에는 서로 다른 숫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여덟 개를 그냥 배열을 시켜버려. 그럼 1이 두 개, 2는 세 개, 3이 세 개니까 전체는 이만큼 만들 수 있다. 자, 그 중에 이제 빼버리는 거야. 양쪽 끝에 1이 오는 거야. 그럼 1을 빼고 요거를 배열해 준다. 그 사이. 그럼 여기 여섯 개니까 6팩에 2가 세 개, 3이 세 개. 3팩, 3팩. 1이 양쪽에 오는 경우니까 이제 2가 양쪽에 오는 거야. 2 두 개를 빼버리면 마찬가지로 여섯 개니까 6팩에 두 개, 세 개 지는 같은데, 이제는 2팩, 3팩. 또는, 이제 3이 두 개 오는 경우를 빼버려. 3이 두 개. 그럼 요게 가운데 오는 거. 그럼 이것도 여섯 개니까 6팩에 같은 게 둘, 세 개. 그럼 2팩, 3팩. 해서 요런 거를 빼버립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양쪽 끝이 서로 다른 수가 돼. 양쪽 끝이 1, 2일 때, 1, 3일 때, 2, 3일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편하다. 77. 자, 다섯 개의 숫자. 1, 2, 3, 4, 4. 4가 두 개 있다. 1, 2, 3, 4, 4. 이거를 모두 사용하여 일렬로 배열할 때. 1, 2, 3이 순서로 배열되는 거는 1, 2, 3이 순서. 이거는 1, 2, 3이 붙어 있어라. 이 말이 아니지. 숫자가 다섯 개가 있으면 1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2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3이. 예를 들면, 1, 4, 2, 4, 3. 1이 처음에, 2가 두 번째, 3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1, 2, 3의 순서가 결정이 돼. 이럴 때는 1, 2, 3을 모두 1, 1, 1이다. 이렇게 고쳤다. 고치고 요 다섯 개를 일단 배열을 시켜. 그러면 5팩에 2팩, 3팩이지. 그냥 이게 답이야. 그럼 봐. 이 다섯 개가 배열되면 하여튼 1이 세 개가 어딘가 있을 거고, 4가 두 개가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일은 2로 고치고 세 번째 일은 3으로 고쳤다. 그러면 항상 1, 2, 3이 요 순서대로 가. 그래서 이게 답이다.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A2는 A1, A2는 A1의 오른쪽이니까 A2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A1과 A2 사이입니다. A3은 A2의 오른쪽. A3은 또 이렇게 와요. A2의 오른쪽. 그 다음에 B2는 B1의 왼쪽이에요. 자, B2는 B1의 왼쪽이니까 B1, B2는 또 이렇게 돼요. A는 1, 2, 3 순위 돼야 되고 B는 2, 1 순위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A 세 개를 그냥 A로 고쳤거든요. A, B는 관계 있는 게 없으니까. 자, B 두 개를 그냥 B, B로 고쳤거든요. 해서 이거 다섯 개를 배열하면 5팩에 3팩, 2팩이 돼요. 그럼 어딘가 몰라도 A는 3개 있을 거고 B가 어딘가 2개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죠? 제일 첫 번째 건 A1이 될 거고 두 번째가 A2가 될 거고 세 번째가 A3. 첫 번째 있는 B는 A2가 될 거고 두 번째 있는 B를 B1으로 고치면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배열입니다. 그치? 계속 지금 하는 거는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을 활용하는 문제들. 똑같은 거다. 한국 선수 3명, 중국 선수 1명, 일본 1명. 자, 한국 선수를 3명을 ABC 할 때, 한국 선수를 ABC, 그 다음 중국 선수를 D, 일본 선수를 E다. A, 한국, 중국, 일본. 아, 미국도. 이렇게 해서 이제 총 6명이 있어요. 근데 이 점퍼 순서를 정하는 데는 규칙이 있어. 중국 선수가 일본 선수보다는 먼저 와야 돼. D하고 E.
D하고 E는 이런 관계가 돼요. D하고. 그 다음, 일본 선수가 미국 선수보다 먼저, 미국, 일본 선수는 또 미국 선수보다 앞이니까 DEF는 요 순서가 돼요. DEF. 그럼 똑같네. 요걸 세 개 다 D로 고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여섯 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육팩에 같은 게 세 개. 그럼 이거를 배열을 시켜놓으면 어딘가는 세 개의 D가 있겠지. 그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D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E로, 세 번째 나오는 D는 F로 고쳐버립니다. 원리 이해되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길잡이 문제까지만 하고 마칠게. 자, 우리, 요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해봤잖아. 자, 요렇게 생긴 게 있어. 요렇게 생긴 게.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래요. 그럼 이거는 제가 원리가 뭐냐면, 내가 요렇게 가는 길을 A라고 하고, 요렇게 가는 길을 우리가 B라고 해요. 그런가? 내가 A부터 B까지 실질 한번 가볼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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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가면. 그럼 어떻게 하죠? A, A, B, B, A, B. 어떻게 갔다고? A, A, B, B, A, B, 이렇게. 즉, A가 3개가 있고 B가 3개가 있는데 이것들끼리 배열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A 3개와 B 3개를 이렇게 했어. 그럼 옆으로 3칸, 위로 3칸. 이랬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A부터 B까지 가는 거는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 수만큼입니다. 자, 그래서 6팩에 3팩, 3팩이다. 이렇게 생각. 6팩에 3팩, 3팩. 이해되죠?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서 B를 갈 거야. 우리 요거는 요런 문제 있었잖아. 우리 중학교 때 보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건데 내가 P점을 거쳐서 갈 거야. 그럼 A부터 P까지 와야 되지, 일단 두 가지. 다시 P에서 B까지 가는 게 세 가지. 이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뽑혀주면 돼. 자, 그런 원리로. 내가 P지점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A에 출발해서 B에 도착을 해야 돼. 다시 P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을 해. 그럼 여기서 이까지 일단 가야 되고 여기서 이까지 또 가면 돼. 그럼 여기서 이까지 가는 길수는 총 4개니까 4팩에 2팩, 2팩. A, A, B, B 이렇게 하면 돼. 곱하기. 요 곱하기야, 그래? 요거는 그냥 하나, 두 가지밖에 없지, 그냥. 그렇습니다. 80번은 쉬워서 80번. 자, 문제는 81번, 요거를 잘 봐야 돼, 81번. 여기서 바로 갈 수는 없다니, 없는, 길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자기 게 완전히 안 되면 되게 어려워.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A부터 B까지 가는데 내가 B 이렇게 가거나 일단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는 못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빠져버리니까. 그럼 이렇게 간다라는 말은 A에서 일단 요 P 지점까지 가. P. 그래서 B를 쭉 가면. 여기서 밑으로 가는 건 일단 A에서 이 Q 지점까지를 먼저 와야 돼. 거기서 B까지 가면.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거는 두 칸, 네 칸이니까 전체는 여섯 칸인데, 2팩에 4팩. 곱하기. 자, P에서 B를 가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또는 A에서 Q까지 오는 게 한 가지예요. 자, Q에서 B를 가는 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팩인데 나누기 4팩. A 하나, B 네 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을 들여준 게 나아요. 자,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제 82번을 보니까, 이만큼이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만큼. 그럼 내가 A부터 B까지 간다 생각해봐. 바로 계산을 바로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에 경로점을, 경유점을 잡아줘요, 경유점을. 그걸 지금 같으면 어떻게 잡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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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거 잡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조금 어떤 직관적인 그런 게 있는데 무슨 원리로 막 이렇게 어떤 형태로 설명할 수 없다.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 빨간 점을 선생님이 네 개를 잡았는데 이 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내가 A부터 B까지 가는데 이 빨간 지점을 통과 안 하고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가지. 이 빨간 데서 네 군데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 절대 못 가잖아. 그런 점을 잡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얘를 여기서 이까지 왔지. 그럼 일로는 못 가잖아. 여기서 이까지 왔지. 일로는 절대 못 가거든. 최단 거리로 가야 돼. 그런 점들을 잡아서, 요렇게, 요렇게 가야 돼. 그럼 요건 한 가지밖에 없고, 요것도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요건 1 곱하기 1, 한 가지밖에 없어. 요 점은 무슨 의미야? 여기서 이까지를 일단 왔다가, 다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렇게 가는 게 다섯 칸이니까 5팩에 4팩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다섯 칸이 똑같네. 5팩에 4팩 그게 요 지점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렇게 간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와야 돼. 거기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다섯 칸 5팩에 같은 게 두 칸 세 칸 곱하기 역시 다섯 칸인데 세 칸 두 칸. 다섯 칸인데 3팩에 또는,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는 1 곱하기 1. 이 점만 잡을 수 있습니다, 점만. 그 점 잡는 거는 이제 문제를 좀 다양하게 보면서 좀, 감각적으로 찾아내요, 감각적으로. 뭐, 식이 있어서 한 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겠죠. 자, 그런가? 선생님, 다르게 안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이 두 지점을 통과 안 하고는 절대 못 가지. 뭐 잡아도 돼. 틀린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이건 잡아도 소용이 없어. 여기가 그러니까 이 점을 잡았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바로 계산을 못 했다. 이런 없는 길이 있거든. 그래서 이건 잡아도 소용이 없어. 그럼 이렇게 잡으면 마찬가지겠지. 여기서 이까지 와서 여기서 바로 가는 바, 이쪽에서 이까지 가는 길이 계산이 안 돼. 이런 점을 잡으면 돼. 그럼 이렇게 잡으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잡으면 안 되겠지. 설마 이렇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없겠지. 빠져나갈 수는 없지만, 아, 여기다 한번 잡아. 빠져나갈 수는 없지만, 같은 거 막 겹쳐버리잖아. 이쪽 서로 겹치면서 막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그럼 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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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가능은 해. 이것도. 자, 여기 봐.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계산이 돼야 된다 했다. 식으로 요렇게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잡는 게 제일 빠르겠고. 자, 여기는 봐. 요거가 계산되고 요거 계산되지. 여기서 요까지 계산되고 여기서 요까지 계산되지. 여기서 요까지는 계산됐지. 요거는 한 칸 더 걸어나와서 여기서 요까지 가도 돼. 그래서 요 점을 거쳐서 가는 건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요까지 와서 요까지 와서 요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은 하지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가능은 해, 가능. 그런데 가장 잘 잡는 거는 아까 전에 했듯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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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제일 깔끔하게 잘 잡아요. 요것만 잡으면 되는데 그다음 83. 자, 83은, 어이씨, 뭐 이상해. 83. 그럼 요것도 어딜 잡냐면, 요렇게 이렇게 잡아도 돼. 근데 여기서 이까지, 여기서 봐. 이거 계산을 못하잖아. 소용없는 거야. 그거를 어디를 잡으면 될까를 생각하는데, 그 점은 지금은 요 점이 정답. 자, 먼저 밑으로 가는 것도. 밑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 요거 바로 계산되지. 요것도 바로 계산할 수 있지. 요거 길 곱하기 요거 길. 요점 지나는 건 해결했다. 이제 가만히 버리고 요거만 할까 요거만. 이제 요점 지나서 가는 길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가야 돼. 길이 없잖아요. 자, 이런 길은 없어도 돼. 요만큼은 있다라고 생각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두 칸 두 칸이니까 4팩에 2팩 2팩인데 1만 빼주면 돼. 요 없던 길은 요렇게 요렇게 가는 한 번밖에 더 안 갔지. 1만 빼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봐요. 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판 중에 두 판 두 판. 똑같네. 아, 똑같네. 됐지? 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84번 같은 거, 이거는 막 뭐 삐뚤삐뚤해서 잘 못 찾겠어. 자, 그래서 옆에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아, 중학교 때다. 초등학교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길수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요렇게, 요렇게, 요거 말고는 없으니까, 길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길도 요렇게 오는 한 가지밖에 없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계속 요렇게, 요렇게 오는 거 말고는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이렇게, 이렇게 오면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오면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오는 길이 없어. 그 이것도 여기까지 오는 거 계속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요렇게 오는 요 한 가지 길이야.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오는 방법 수가 한 가지.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요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 요렇게 오는 게 한 가지, 요렇게 오는 게 한 가지. 거기 합쳐서 두 가지. 그럼 여기 오는 게 두 가지겠지. 요렇게밖에 못 오니까. 요즘에 올 수 있는 건 요렇게밖에 못 오잖아. 여기까지 오는 길이 두 가지니까 요렇게 또 두 가지. 여기는 뭐지? 여기는 요렇게 오는 게 한 가지 있지. 또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는 게 두 가지 있잖아. 요거는 세 가지가 있지. 그럼 요게 세 가지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지. 여기 오는 방법은 여기서 요렇게 오는 말고는 없으니까. 이렇게 올 수 없으니까, 그래? 그럼 요게 두 가지.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 요까지 오는 게 두 가지, 요까지 하는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은, 요걸 통해서 오는 방법 두 가지, 요걸 보면, 요까지 오는 세 가지. 요것도, 요게 네 가지가 되겠지. 요까지 오는 방법이 세 가지,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한 가지. 됐지? 요까지 오는 게 세 가지, 위까지 오는 게 역시 세 가지. 이렇게 못 온다 있으니까. 됐지? 그러면, 아, 이건 한 가지가 되겠지. 요거는 한 가지. 자, 요거는, 요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요렇게 올 수도 있다. 요게 네 가지. 요기 오는 방법은, 세 가지, 네 가지, 그럼 요 일곱 가지. 그럼 요까지가 네 가지니까 요까지도 네 가지겠지. 이거는 왜 안 해? 이렇게 가서, 이건 돌아오는 거잖아, 다시. 돌아오면 더 멀리 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는 가면 안 되지, 아예.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내려오는 거, 요렇게 오는 거, 요거 일곱 가지. 그럼 요까지 오는 방법 역시 일곱 가지. 이렇게 오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럼 요게 일곱 가지가 있고, 요게 일곱 가지가 전체는 14가지가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요게 아마 더 편하실 거야. 이것도 쉽진 않지만. 자, 이제 마지막. 285.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두 개를 붙여놓은 도형에서 모서리를 따라 최단거리로 두 꼭지점 AB 사이를 한번 왕복이야, 왕복. 그럼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럼 일단 가야 되겠네. 자, 가려면 지금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옆으로 가는 거를 두 번 가야 돼. 옆으로 가는 거. 이쪽 방향으로 무조건 한 번을 가야 돼. 이쪽 방향도 한 번을 가야 돼. 이거를 길을 A고, 여기를 B고, 여기를 C라면 내가 A부터 B까지 가기 위해서는 A 길을 따라서 두 번. 어디를 가든 간에 무조건 가로로 두 번을 가야 돼. 그 다음에 B도 한 번, C도 한 번. 그죠? A, A, B, C 이런 식으로. 요거 베일되는 거. 그럼 요게 뭐? 4팩에 2팩이 돼. 요게 가는 방법 수지. 그럼 오는 방법 수는 뭔데? 당연히 똑같이. 똑같은 건 요거 제곱이 돼. 됐지? 자. 한번 풀어온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훨씬 많이 됐을 거예요. 한번 풀어온 사람. 다시 얘기한다.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풀어라는 거는 우리 이거 내용은 다 배웠잖아. 문제는 다 안 풀어, 우리가 풀어본 게 아니지만 내용은 다 배웠어, 그지? 내용을 배운 거기 때문에 내가 몸 푸는 것도 있고 푸는 것도 있어. 몸 푸는 것도 있고 푸는 것도 있는데 푸는 거는 그냥 한번 풀어서 오고 꼬면 되고 못 푸는 것도 최대한대로 문제를 정확히 읽고 문제에서 뭘 구하는지 구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생각부터 못 하겠더라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수업을 들어봐. 그러면
자기가 습득되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